맛있게 익어가는 소리가 여름 내내 무기력해진 오감을 깨웁니다. 출출할 땐 어김없이 생각나는 국민 대표 간식. 쪄먹어도 맛있고 국으로 끓여 먹어도 좋은 그 맛. 구수한 냄새 따라 맛의 기억 따라 오늘 순대 한 상 올리겠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열린 문화입니다.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돼지를 앞세우고 흥겨운 장단에 골목골목이 들썩입니다. 실한 암돼지의 걸음 따라 마을 오기엔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마솥이 걸리고 한동안 계속되는 신명에 어깨춤이 사그라지질 않습니다. 네, 이 마을의 큰 행사나 또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릴 때는 사람들은 이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꼭 먹게 되는 음식이 바로 순대였는데요. 저도 무척 좋아하는 결식입니다만 이 순대와 한국, 한국인과 순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말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언제부터 이런 조화가 가능했을까? 우리 밥상의 순대는 어떤 존재일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숨은 이야기를 찾아서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이 찾아간 날엔 명절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갓 잡은 돼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열 닭은 되겠네 이거. 어, 식구가 많은 사람이 이거 진짜 많이 사. 앞다리, 앞다리 여기요. 됐어, 됐어. 대근 되겠지? 네. 대근 되겠어. 집집마다 놓인 수저수에 따라 가져가는 양도 다르지만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눠 먹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간편한 정육점도 있지만 이런 게 또 사는 재미. 함께 나누는 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나요. 예. 몇 건? 몇 건? 일곱 건이야, 일곱 건. 일곱 건. 수고하셨네. 자, 황명아 씨. 야.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꿈지오네. 고기를 받는 이나 주는 이나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저걸 눈 속이면 안 돼요. 가슴 뛰게 나눠서 이게. 닭근? 네, 닭근. 이렇게 나눠서 이게. 닭근. 거야? 아, 저희가 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뒷다리. 저 조창호요. 다리 다. 근데 다른 건 다 나눠 가져도 잡뼈와 내장만은 따로 모아둡니다. 다 같이 순대를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집마당에선 가져온 돼지 내장을 씻느라 남자들이 분주합니다. 아, 제대로 하시네. 천천히. 맞아. 잘 됐어요, 이제. 아, 잘 됐습니다. 아, 이건 이제 소창을 이제 두집어서 깨끗하게 닦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두집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잘랐구나. 순대를 만들려면 내장부터 깨끗이 씻을 일이죠. 근데 그 방법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창자 끝을 밖으로 뒤집어 안에 물을 부으니 물줄기에 따라 저절로 창자가 뒤집힙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순 물은 씻겨 내려갑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하늘 끝까지. 에이, 물 고만 고만. 저드랑이까지 채 물 들어갔대. 옷이야 좀 젖으면 어떻습니까? 손질할 게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씻고 북북 문지르길 수차례. 아,
던지는 거. 순대를 만드는 데 가장 골칫거리는 돼지 내장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는 일입니다. 소금에 밀가루까지 동원하는 것도 다 그 때문에 생긴 방법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맛있어. 이거 그냥 쫙 빼. 밀가루로다가 이렇게 해내면은 이게 냄새가 안 나지.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요, 이거. 돼지 창자가 깨끗하게 준비되는 동안 여자들은 순대에 넣을 속재료를 다듬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를 썰어놓고 여기에 돼지고기도 다져넣습니다. 돼지고기는 순대를 더욱 고소하고 담백하게 만들어주죠. 순대 속에 넣을 고기인데요. 돼지 뒷다리에 이렇게 그 기름이 별로 없는 뻑뻑한 살로 이 돼지고기를 다져서 넣을 거예요. 쓰고 남은 자투리 쌀을 버리지 않고 소로 활용하는 알뜰한 지혜. 여기에 불린 찹쌀까지 넣으면 육류, 곡류의 채소류까지 균형 잡힌 영양소들이 한데 모이게 됩니다. 이걸 묶어주는 역할을 선지가 해냅니다. 선지는 신선할수록 구수하고 단맛을 내는데 각기 따로 놓는 재료들을 녹말풀처럼 하나로 엉기게 해주는 접착제 노릇을 하지요. 이제 잘 버무려진 소를 창자에 채워 넣으면 되는데 깔때기가 없던 시절에는 일일이 손으로 입구를 돌리고 꾹꾹 눌러 담았다고 하니 지금도 창자 한 가닥 넣고 나면 팔에 쥐가 날 지경이거든요. 옛 시절에는 오죽했을까요. 마창에는 속이 많이 들어가니까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굵으니까 저거 배 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 더 이거 팔이 더 아픈데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만큼 품이 많이 드는 음식 순대를 함께 만들어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대는 만두처럼 수증기에 쪄먹는 것이 아니라 물에 넣어 삶아먹게 됩니다. 이때 삶는 시간에 따라 순대의 맛이 좌우된다고 하니 너무 익혀도 안 되고 덜 익혀도 안 되는 그야말로 경험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순대가 구수하게 익어갑니다. 잘 삶아진 순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감 순대는 돼지 소창과 막창을 쓰는 게 특징인데 작은 창자가 소창, 큰 창자가 대창, 그리고 직장 쪽 대창의 마지막 부분이 막창에 해당합니다. 막창은 지방이 많아 소화 흡수력이 뛰어나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인 반면 돼지 소창은 두께가 얇은 대신 누린내가 거의 없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고소합니다. 창자 부위에 따라 다른 맛을 내는 배감순대. 모습은 투박해도 입에 착 감기는 맛이 마을 인심을 꼭 닮았습니다. 순대는 그 하나가 종합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잘 짜여진 건강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그 부자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돼지의 내장은 해독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이죠. 아, 내장을 쓰는 순대는 그 좋은 그런 고단백을 갖고 있지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 풍부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습니다.
담장을 넘는 흥겨운 소리가 나그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오늘만큼은 바쁜 일손을 모두 내려놓고 들뜬 마음에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모두 순대 덕분입니다. 다른 매보담 조금 색이 하얗던데 오늘은 보니까 거무튀튀하네요. 예, 저기 손지피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손지피가 많이 들어가면 색깔이 예. 색이 예. 좀 진해지는 거죠. 예.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드세요. 예. 이게 뭐 찍어 먹어야 할 게 많아서. 야채가 많이 들어갔어요. 야채. 야채가 많이 들어야 맛있잖아.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돼지에서 잡은 내장 종류죠? 이건 간. 이게 간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허파. 이것은 콩팥. 오소리 감투요. 응? 오소리? 예, 오소리 감투. 돼지 위. 아, 위를 오소리라고 그래요? 예. 동물 오소리가 아니라. 야, 이게 질 좋은 게 돼지에서 질 좋은 게 여기다 있네. 순대를 따라다니는 단짝들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내장 부속들. 가장 재밌는 이름을 간직한 오소리 감투는 돼지의 위장을 말하는데 맛이 하도 좋아 지도새도 모르게 누군가 훔쳐가는 것이 오소리가 굴 속에 숨으면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과 같고 서로 먹으려 싸우는 모습은 벼슬자리 다툼과 같다고 감투가 붙었습니다. 순대 장사도 순대하고 같이 사오면은 우선 저거 먼저 먹어줘요. 오사리 감투하고 허파하고 그런 거 먼저 먹어준다고. 오소리 감투가 쫄깃한 게 고소해요. 어디 가서 사오면은 막 뿌이 안 줘요. 그러니까는 요게 더 한마디로 말해서 갈증이 난다 그럴까? 먹을 때. 좀 맛있는데 많이 안 주니까 좀 갈증이 난다고 할까? 갈증나는 그 맛, 먹어본 사람만이 알 테지요. 아침에 받아온 돼지 잡변은 가마솥에 넣고 장작불로 한나절을 고아냅니다. 뽀얀 국물이 사골 육수 부럽지 않네요. 뚝배기에 밥 한 덩이, 순대와 내장 부속을 넣고 여기에 돼지뼈로 우려낸 육수를 붓습니다. 순대국밥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뱃속이 든든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잔치가 계속될수록 마을 이야기도 무르익어 갑니다. 장날 이제 저 오일장 있는데 오일장에 가서 순댓국 한 그릇 먹고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먹고 이제 배고팠을 적에 그래가지고 그 순댓국이 배감이 아주 유명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저 장터에 가서 그 뭐 고기는 둘째 쳐놓고 국물이 있는 거 기름만 떠도 그렇게 맛있고 그랬어요. 배감에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감에 그 부산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때 네. 그것도 그 국밥 한번 먹는 게 큰 소원이었었어요. 그 배감장은 시골 오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부터 관지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옛날부터 경상도에서 한양을 가려면 문경 세제를 지나서 진천을 지나서 그리고 배감을 반드시 지나야 그리고 용인과 말죽거리를 거쳐서 이렇게 한양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엔 장이 서고 장터의 진미는 단연 순대국밥이었는데 활성화됐던 배감 우시장 덕분에 돼지 부속 재료도 다른 지역에 비해 공급이 수월했던 거죠. 60, 70년대만 해도 지금보다 배감장은 한 서너 배 더 크게 열린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소만 많이 팔린 것이 아니고 돼지도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대 국밥 막 이런 것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배감 순대가 오늘날 유명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황소를 걸고 씨름하고 농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중 때는 전국 여자 씨름대회를 그 황소를 걸어놓고. 야, 왜 황소를 걸어야 돼지를 걸어야지. 아닙니다. 여기 조상들이 선조들이 한 그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거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좋은. 흥했던 시절의 기억은 사진 한 장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추억으로 회자될 뿐이지만 손맛 따라 이어온 순대 밥상은 여전히 풍요롭습니다. 어울려 순대 먹는 모습을 보자니 장터에서 피어나던 훈훈한 정겨움이 되살아납니다. 채소 맛이 많이 나요. 동네 경사가 어느 때 돼지가 제일 잡아서 인기가 있습니까? 아, 돼지장롱은요? 명절. 추석 때 잡으셨어요? 예. 추석 때. 예, 해마다 잡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담긴 순대 한 그릇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다른 지역의 순대는 어떨까요? 음식 준비에 바쁜 이들은 북에서 건너온 새토민들입니다. 이들도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순대를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된장으로 이렇게 해야 그 된장으로 또 씻어요. 왜냐하면 된장으로 씻는 마지막 순서는 안에 잡냄새가 없으라고. 그리고 또 그 된장에 있는 콩알들이 다시 이게 배를 자극시켜주면서 더 깨끗해지거든요. 그렇다면 북쪽 순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구경해볼까요? 한쪽에선 채소를 썰고 다른 쪽에선 말린 풀을 가루로 만듭니다. 제가 아는 아바이 순대에선 보지 못했던 재료입니다. 내기 풀. 언니는 냄새 난 데서 내기 풀. 언니네는 바다 옆이니까 모르시겠다. 몰라. 순대에도 넣고 양념이 열 때, 양념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말려서 바삭하게 부스려가지고 넣어 먹었어요. 그 쓰임새가 내장의 누린내를 없애줄 향신료라고 합니다. 준비한 채소에 찹쌀과 맵쌀을 넣고 선지와 향신료 가루를 뿌린 뒤 된장을 넣어 간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윤활제 역할을 할 식용유를 둘러 한 대 섞어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식구들 입맛에 따라 저마다 순대소를 다르게 넣기도 하지만 함께 만들고 즐기던 기억만큼은 모두 다정하고 아련합니다. 이거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즐겨 먹던 아바이 순대. 고향에서 즐겨 먹던 아바이 순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순대라 했는데 이게 한국에 오고 보니까 한국에서 아바이 순대라 하거든요. 우리는 그저 순대라 그래요. 어촌이 고향인 김경애 씨는 동료들과 달리 돼지 순대 구경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지리 수선돼서 이래 명태, 생명태 사오면 대가리 잘라가서 명태, 대가리 순대를 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순대도 해먹고 그랬어요. 삼면이 바다예요. 기차도 없어요. 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육고기를 구경하기 힘든 북쪽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동물 창자 대신 쉽게 잡히는 생선의 속을 넣고 순대를 만들었죠. 지역 특성에 맞는 지혜로운 응용입니다. 다 된 순대는 된장을 푼 물과 함께 끓여냅니다. 순대가 어느 정도 익어갈 즈음 뾰족한 대침으로 찔러주는데 숨구멍을 열어주는 것이죠. 침은 터질까 봐, 순대가 터질까 봐 침을 놔준 거예요. 그래야 순대가 안 터져요.
잘 삶아진 순대는 막 건져냈을 때는 불투명한 잿빛이지만 약 5분간 식혀두면 금세 먹음직스럽게 변해 반질반질 윤이 나게 됩니다. 곡식이 많이 들어간 북한 순대는 다른 재료보다 밥알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쫀득하고 고소합니다. 이거 침을 제때 찌르지 않아서 더 졌어요. 침을 빨리 찍어야 더 찔러야 되는데 늦게 예, 찔러가지고 터졌어요. 순대밥 더 맛있어요. 예. 순대 터서 사발에 물과 같이 순대국처럼 만들어가지고 숟갈로 퍽퍽 퍼먹으면 되지요. 네, 자 이렇게 수, 네, 국자로 사발에다 퍼가지고 모그리마에 퍼가지고 죽처럼 그릇에 담아 양념장에 비벼 먹는 순대밥. 순대와는 또 다른 별미라고 하네요. 저마다 고향이 다른 세 사람은 이곳에 와서 이웃 사촌이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우리가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스트레스 또 오고 가면서 그 큰 그런 것 때문에 우선 저도 도움되고 그다음에 우리 언니도 서로 의지가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새터민들끼리 모여 만든 실버 예술단. 춤과 노래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얻고자 했던 건 함께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고향 생각이 간절해질 때는 이렇게 모여 순대를 만들어 먹습니다. 숟가락을 이어서 이렇게 빙빙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숟가락에 담겨서 갖고 마지막 끝에 이렇게 숟구멍이 뚫렸잖아요. 여기 이번에 준비할 순대는 평안도 가지 순대. 그러니까 가지가 좀 순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지 껍질이 잘 터지질 않아요. 삶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지 순대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갈까요? 파냈던 가지 속과 채소, 고기를 다져놓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두릅니다. 여기에 밥을 넣고 잘 버무려 상자에 소를 넣듯 가지를 채웁니다. 찜판에 올린 모양이 꼭 김밥 같습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복잡한 돼지 순대를 보다가 가지 순대를 보니 오히려 간단하다는 느낌마저 드네요. 하지만 항암 효과가 높은 가지를 이용한 순대이니 영양가만큼은 뒤지지 않습니다. 순대만으로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순대라는 음식이 갖고 있는 꽉 찬 매력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가수아, 매워. 우리 김순언니가요. 가지 순대만 하나씩 꼭 잡수어. 가지 순대 잡수면 배 안에 충이 없어진대. 오늘은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해먹으니 상에 둘러앉아 순대를 먹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이거 먹으니까 갑자기 그 우리 그 동생 우리 셋째 동생 순대 안 먹거든. 그럼 우리 셋째 동생 잡아끌어서 내 옆에 앉히고 셋째 동생 순대까지 내가 다 뺏들어 먹었어. 너무 맛있다. 순대 맛있다. 우리 한번 순대 한 다음은 싹 하루 전에 퍽 퍼져서.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솔직히 우리한테는 고향의 향수를 불러주는 음식 있잖아요. 그때는 별식으로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별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이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이거 해먹는 이유가 고향 생각나고 또 이걸 먹으면서도 뭔가 구렸던 마음, 그러니까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것 같아요. 친한 이웃들과 같이 나눠먹고 즐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고향 생각이 나면서 이 마음이 쓸쓸해요. 누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세요? 자식. 두고온 자식 생각나요. 우리 아들이 26일 왜 죽었는데 아유 추석 때니까 아들 묘지 누가 갖다 밥 주나 이런 생각도 나고 마음이 정말 쓸쓸해요. 자꾸 울지 말고
근데 언니가 울자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목이 며. 생각해보니 순대를 먹을 때는 언제나 다정한 이웃이 함께 했고 그리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우리 맛있게 먹은다면 네. 눈물 한 입, 순대 한 입, 살아온 모진 세월이 마치 푹 삶아진 순대 속 같습니다. 말은 한데 인상은 작았지. 전 어려운 시절을 살아서 그런지요. 콩나물국밥, 무슨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선지국밥, 무슨 뼈다귀 해장국, 그리고 바로 이 순대국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걸 좋아하고 있어요. 이 국밥이라는 것이 적은 양의 고기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이것저것 넣어서 양을 늘려서 먹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마을에 큰 잔치가 있을 때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거 우리의 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순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개의 창자를 이용한 찜에서 시작됩니다. 귀합 총서에서는 소의 창자를 이용한 우장 증방이 나오는데 그 원형이 어땠을지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들어가는 육류만 꽁고기, 소고기와 닭고기까지 세 가지에 달하고 특이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순대와 달리 선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양념 기름장으로 간을 할 뿐인데요. 깨끗이 씻어낸 소의 창자는 생각보다 크기가 상당합니다. 속을 다 채우자면 꽤 많은 고기가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태는 물을 넣고 그 위로 대나무를 깔아 우장이 잠기지 않게 합니다. 물에 삶지 않고 쪄내는 것도 지금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수증기에 팽팽하게 부푼 우장은 풍선 같기도 하고 통통한 가을 무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지만 꺼내서 식히는 동안 팽팽함은 모두 줄어든 것. 소의 창자로 쪄낸 우장순대입니다. 선지가 안 들어가서인지 검붉은 돼지순대와는 색깔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누가 즐겼던 걸까요? 값이 비싸고 당시 서민들이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양반가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 순대의 기원은 언제일까? 문헌상으로 19세기가 돼서야 도야지 순대, 즉 돼지 순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조선시대부터 돼지 순대를 대대로 즐겨왔다는 한 집안을 찾았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유구한 역사를 간직해온 전주 이씨 평장사공파 가문.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밥상 나왔습니다. 이선님, 여기가 종선댁이라고 그래서요. 맞습니다. 서울에 계시라는. 네, 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종선이 제일 먼저 안내한 곳은 집 안의 역사를 고스란히 모아둔 작은 사당입니다. 여기 저희 사당입니다. 아, 사당. 네. 아이고. 아, 아니. 우리 저 이 선생님이 중요
무형문화재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분들은 저희 아버님이신데, 아버님이시고. 예, 예. 아, 저희 아버님께서 중요 무형문화재를 하셨고 제가 이제 전수를 받아 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 사당을 그러니까 매일 지키죠. 사실 이댁은 집안 대대로 임금에게 진상을 올렸던 전통주를 빚어온 명가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희는 어떤 집안 고유의 비법에 따라 몇 달에 걸쳐 발효시킨 귀한 술을 내밀 때면 멀리서 손님들이 찾아들고 그에 걸맞은 주안상을 차리는데 이때 가장 중요했던 안주 중 하나가 돼지 순대라고 합니다. 지금 돼지의 대창입니다. 통이 넓은 대창은 돼지의 내장 중 누린내가 심한 부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큰일 때는 이 육수는 돼지 한 마리씩 잡아요. 잡으면 이제 중탕하고 또 그 나머지는 순대하고 중탕도 했지만 그 내장을 다 없애느라고 큰일 할 때마다 이제 제사나 새일 때는 돼지 한 마리씩을 잡아 사다 하지 않고. 다른 순대와 달리 이 댁에서는 대창과 삼겹살도 순대 속으로 쓰는군요. 비타민 A와 칼슘이 풍부한 대창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삼겹살을 넣어 기름진 돼지의 풍미를 살려냅니다. 혹도 소각해서 이제 삶는 동안에 좀 덜 익거나 그래서 이제 고기는 돼지고기는 좀 푹 삶는 게 좋아서 예 좀 미리 좀 익혀서 집안 소를 만들어요. 두부 전쟁 전까지 평양에서 살아온 가문의 내력은 순대 속 재료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에 하루 동안 불려 쪄놓은 수수밥과 찹쌀밥이 이용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채소와 두부를 넣고 잘 버무리고 마지막으로 돼지 순대의 핵심인 손질을 돕고 섞는데 다른 내장찜과 달리 순대에 손질을 넣는 건 무슨 연유일까요? 본초 강목에서는 선지의 효능을 두고 빈혈을 돕고 신장 쇠약에 좋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영양 흡수는 선지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옛날 분들이 선지를 쓰게 된 것은 정말 급작스럽게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그 내장과 같이 쓰므로 해서 흡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상승 효과를 얻어냈고요. 내장과 선지가 부족한 부분, 탄수화물이라든가 기타의 영양소들은 잘 흡수되는 그런 찹쌀이라든가 당면, 그리고 두부를 통해서 보강을 했던 것이죠. 선지에는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가 풍부해서 조혈작용과 완기회복에 좋습니다. 이러한 효능을 선조들은 미리 알고 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보충하고 결착제로도 손색이 없으니 부산물계에선 선지만한 게 없죠. 아흔이 넘은 노모의 가르침에 따라 막내딸 이기숙 씨가 열심히 순대를 만듭니다. 사진 속 앳된 신부는 시집 와서 두 달에 한 번씩은 순대를 만들며 주안장 차리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속이 꽉 찬 순대를 빚듯 가정도 다복하게 꾸려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수없이 맡아왔을 순대 끓는 냄새. 네, 하루 전부터 준비해온 정성이 드디어 결과물로 드러납니다. 촉촉한 게 윤기와 찰기가 넘치네요. 순대를 만들기는 힘들
크고 또 좀 복잡하지만 뭐 어른들을 모시거나 또 손님들이 자주 오시니까 그럴 때마다 만들어서 대접해 드립니다. 뭐 요기도 되고 또는 이제 술안주도 되니까. 이 댁에서 주안장을 차리는데 주요 식재료 중 또 다른 하나는 김치입니다. 돼지를 이용한 요리와 달리 최대한 담백하고 깔끔하게 조리해야 합니다. 겨울 김치를 이용한 행적이라고 하는데요. 후기 김치를 그냥 끝만 잘라내서 기름에 지지면 저희는 이제 칼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쭉쭉 찢어서 먹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소박하고 단정한 맛이 행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김치를 이용한 안주 중 동치미 국물이 시원한 김치말이 국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뭔가 의미가 없죠, 안 지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더만 해보를 해도 조금. 순대와 기름진 돼지 요리를 한껏 즐긴 뒤 텁텁한 입안을 개운하게 마무리해주는 후식이지요. 순대는 쪄서 올리고 각종 내장과 고기 부위는 당으로 즐깁니다. 추운 지방 특유의 도수 높은 술과 그에 어울리게 발달된 주안상.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몸에 밴 찬기운을 달래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까지 해냈던 상차림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이게는 드시고 만드셨던 걸 기억하세요? 눈으로 기억해서. 네. 요거는 이제 그 술을 대접을 할 때 네. 평안도에서 이렇게 귀한 사람한테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그 대접을 하는 거죠. 네. 네. 돼지고기에 이 여기 그 종류는 다 있네요. 먹을 게 흔치 않고 고기가 귀했던 시절 순대를 먹기란 양반들에게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아야 얻을 수 있는 식재료였기에. 가난한 민초들에게는 더욱 꿈 같은 음식이었겠죠. 귀한 손님을 대접하던 고급 안주 순대. 이제 순대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흔한 간식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선지와 당면을 넣은 당면 순대입니다. 채소를 따로 소에 넣지 않고 볶아낸 순대 볶음은 요리만큼이나 새로운 식감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음식이 저렴하고 푸짐하고 뭐 한 3, 4명 와도 뭐 소주 한 잔에 뭐 이거 뭐 한 1인분, 2인분만 시키면 뭐 푸짐하게 먹고 갈 수도 있고 해서 서민적인 음식이 된 거죠. 뭐 200원어치도 한 번 따려주고 500원어치도 한 번 따려주고 지나가는 뭐 거지가 와도 그냥 먹고 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돋궈서 그러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학생들 입에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대학생들 만남의 장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별식으로 즐기던 순대가 어떻게 서민을 상징하게 된 걸까? 여기에는 또 다른 시절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969년 한 신문에 재미난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부들이 반찬 살 돈으로 순대를 사 먹어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이제 정부가 양돈 사업을 진작하면서 그 돼지 사육수가 기하급수로 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도 1965년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 1년 평균 소비량이 1.9kg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돼지고기가 기업형 양돈에 의해서 많이 공급되면서 수요량도 소비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너도나도 순대를 자주 찾게 된 데에는 돼지 사육과 관련이 깊습니다. 축산을 장려하고 경제개발과 함께 양돈업에도 대기업이 끼어들면서 돼지 공급 자체가 급증했는데 자연히 부산물도 구하기 쉬워지고 가격도 싸져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린 것이죠. 풀섭을 거니니까 가을이 생각나고 또 하늘을 보니 천고마비 높은 하늘에 말도 살찌는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순대 생각이 나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옛 보부상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다 도달한 곳. 순대거리라는 표지판과 양옆으로 순대집을 상징하는 간판들이 쭉 늘어서 있는 이곳. 순대로 유명한 병철입니다. 누군가는 멀리서 길을 물어물어 누군가는 옛 추억의 맛을 찾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순대국을 잡습니다. 진한 순대국물만큼 추억거리도 많은 병천 순대 얘기. 시골 사람들이 장에 와서 막걸리 한 잔 하고 순대 한 접시하고 먹고 기분 좋게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그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었지. 근데 네, 좋은 점이 이제 서울 친구들이 한번 내려오면 한 20명씩 막 내려와요. 그럼 20명 되는 거 어디 음식점을 가면 50만 원씩 써야 돼요. 근데 여기 순대집이 또 선호하니까 순대집에 가서 한 20명 와요. 돈 10만 원이면 해결 돼요. 아주 또 그게 좋은 점이더라고요. 또. 그런 장점이. 평소에는 한가한 시골 읍내이지만 오일장이 서는 날엔 거리 가득 물건을 팔러 나온 장사꾼들과 손님들의 흥정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예로부터 충청도의 교차지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아운의 장터. 이곳에서 순대는 어떻게 유명해진 걸까요? 옛날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장에 오는 분들이 와서 예, 점심이라도 먹고 가야 될 텐데 값이 비싼 것은 사 먹기가 어렵고 순대는 값이 쌌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 그 순대 국밥을 한 그릇 사서 먹고 가면 아주 맛이 좋고 또 그 영양도 풍부하고 또 배도 부르고 이래서 그 장꾼들이 많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전국에서 모여든 보부상들을 통해 순대는 입점문을 타고 갈수록 번창해 이제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주요 품목이 되었습니다. 순대에 50년 세월을 고스란히 바친 이정혜 할머니는 경천 순대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아침은 아침 돼지 청자를 씻는 일로 시작됩니다. 손이 좁은 이게 바로 돼지의 소창. 이제 저도 좀 구별이 됩니다. 처음 이제 과치 많이 배웠고 또 내가 또 이제 양념하는 거 했고 시어머니한테 욕 많이 안 드셨어요? 이거? 못 한다고? 안 들어. 내 얇게 생겼잖아. 나 생긴 걸 봐. 그렇게 혼나게 생겼다. 안 혼나지. 내가 다 알아서 잘하니까.
눈치 빠른 똑똑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사랑 속에 순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싹싹한 눈치를 이어받았는지 자식들도 순대 장사에 뛰어들었다는군요. 허나 젊은 며느리들에게 내장과 피를 다루는 일이 쉽지 않았을 터. 어느새 순대소처럼 한데 어우러져 순대가족이 됐습니다. 순대의 맛은 넣은 재료 따라 달라지는데 병천순대는 새우젓을 넣어 느끼함을 줄이고 들깨가루, 찹쌀가루 등을 넣어 고소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푹 쪄낸 당면은 특유의 찰진 식감으로 쫀득함을 유지시키기에 좋고 마지막은 언제나 그렇듯 선지로 마무리합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만들어온 순대는 따로 정확한 계량을 적어놓지 않아도 할머니의 눈과 손이 저울이 되어 한결같은 맛으로 익어갑니다. 쫄깃하고 아삭한 병천순대가 완성되었네요. 순대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은인이를 생각하고 좀 순대가 좋다. 여러 손님들이 맛있다고 잘 잡으니까 그게 순대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게 참 은인이 되고 참 좋지요. 장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성한 육남매가 곁에 있으니 이보다 든든한 풍경이 또 있을까. 그때 니네 아버지도 여기 있어. 면민체육대 식으로 여기 옛날에 니네 아버지 나 찍은 거고 옛 사진을 보고 있자니 세월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갔으니까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괜찮게 살았지요. 아버지 있을 때는 얘네 아빠 있을 때는 근데 얘네 아빠가 울고 나니까 이제 나 혼자 살아라고 고생이 많았지. 애들 밥 안 굶기려고 그냥 이거라도 순대 장사 안 하면 안 되니까 아침이면 4시에 일어나서 해야 되고 옛날에는 연탑필적에는 12시부터 했어요. 12시부터 일어나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의 눈망울이 어미만 쳐다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배운 재주라곤 시어머니께 배운 순대 장사가 전부였기에 그때부터 멀미나도록 순대를 만들어 왔던 게죠. 참으로 억척스러웠던 날들입니다. 우리 엄마 고생한 거 생각하시면 맨날 이렇게 와서 불러주고 청소도 해주고 제가 그렇게 하죠. 할머니가 섰던 부엌에서 이제 며느리들이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립니다. 막전엔 뜨거운 순대도 빠질 수 없겠죠. 구수한 냄새 따라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 앉습니다. 둘 나와, 아이. 둘 있는데. 질리도록 먹어온 순대인데 오늘은 유독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옛 추억에 잠긴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순대 좀 먹고 하려고 나한테 그 학교 가면 가방도 좀 들어주고 어떤 때는 예, 이따 저녁 때 끝나면 가서 순대 좀 먹자 그래 아침에 가방도 들어주고 막 그럴 때도 많았었어요. 순대 덕을 톡톡히 봤나 봅니다. 소박하지만 이처럼 진실된 맛이 또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의 이웃들의 인생이 담긴 맛, 순대입니다. 살아온 시절 따라
지역 따라서 이 음식을 만드는 방법부터 달랐던 순대. 하지만 이 흐르는 물줄기처럼 변치 않는 게 있다면 이웃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마음, 그러니까 가난한 주머니 사정을 헤아려 줄인 배를 서로가 채워주던 넉넉한 인심.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대는 어딜 가나 맛있고 수수하고 또 구수한, 돌았으면 자꾸만 생각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밥상은 어떠십니까?